라이언 투자자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 입력하시면 상당방에 직접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투자증권 알묵삭팀 김권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래도 상승세로 장을 마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좀 안도감이 살짝은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시리아 쪽에 이를 폭격을 하겠다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얘기였습니다. 매번 한다고 하면 좀 밑으로 시장이 좀 안 좋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었던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유가가 좀 올라온 것은 좀 화학주들이 조금 불확실성이 생겼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것 같고요. 또 계속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화해 모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화해 해빙 모드가 계속해서 돌 수 있다는 이 말은 결국은 해결이 될 거다라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어떻게 보면 이슈 찾기 그런 것 어떻게 보면 4월 25일날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쪽에서 보궐선거 일어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강하게 우리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내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이런 이슈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이제 이번 주에는 좀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쪽 관련된 주식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쭉 비슷한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사람들이 좀 눈치 보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습니다. 기승전 항상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주말 미증시가 금융주 하락을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시장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변동성이 차츰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전에 지금 현재 변동성이 있는 것은 급등하고 급락을 하는 어디죠? 네. 바로 이 바이오주들만 열심히 지금 현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상에서 거의 하가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와버릴 정도 그럴 뻔했 썼다라는 거 단지 주기세포 지금 현재 임상 안 하고 있다는 이 기사 하나 때문에 거의 20%가 넘던 이런 수익률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10%가 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쳐져버리는 모습이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죠. 그만큼 바이오 쪽들은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죠. 그렇지만 큰 시장,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PBR 한 배선은 2450선 이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실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겠고요. 변동성, 뭐 약간의 뭐 변동성 계속해서 있겠지만 결국은 뭐 실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게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는 게 이게 좀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뭐 3월 달 같은 경우도 결론을 내보면 매수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 외국인들이 한 32% 정도 되는데 3월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다시 전환이 됐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4월 달 같은 경우도 좀 초반에는 좀 매도가 좀 많았긴 했지만 다시금 조금 조금씩 턴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여기셔야 된다는 거. 우리의 환율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돈을 한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 만큼 실적에 주목하자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중국 증시가 잠시 후에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상황 먼저 전화 연결 통해 듣고 오겠습니다. 교보증권 GBK부 이무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중국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락 출발한 중국 상해 지수는 1.45% 내린 311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홍콩 증시는 1.74% 내린 327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증시는 예상치 못한 무역 적자 소식의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해관총서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3월 무역 수지는 약 5조 3천억 원으로 기존 예상치인 29조 원 흑자보다 낮게 적자로 발표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또한 함께 발표된 1분기 대미 무역 흑자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부분도 최근 불거진 무역 마찰 이슈와 함께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무역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 증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트럼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재가입 검토 지시 이야기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트럼프 취임 후 1년여 만에 재가입을 직접 언급한 부분에서 중국을 더 압박하려는 목적이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로는 중국의 최남단 섬인 하이난과 관련된 주식들이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하이난을 홍콩 복제하는 자유무역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도박성 게임에 대해서도 하이난 섬에 대해서는 경마 베팅이나 복권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하거나 휘발유 차량을 금지하는 등 관광 사업 또한 부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관련주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금일 시장에서는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중에서도 부동산, 금융, 에너지 관련주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한 중국 증시 동향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GBK부 이무진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마이 주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마이 주식 공감 토크 주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D-10 전망과 수혜주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로써 열흘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27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는 가운데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혜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수혜주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남북 간의 대화는 아마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아마 북미 간의 대화는 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잘 이득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국가 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칭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출도 하고 이제 수입도 하고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뭐 미국의 배가 우리나라에 자기들 나라에 뭐 북한에 올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27일 날 정상회담이 하는데 뭐 역사적인 사건이긴 하죠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판문점에서 실제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 준다라는 여기까지 얘기, 그것만으로도 참 큰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태생부터 이렇게 보면 남북 분단 관계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도 휴전입니다. 종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휴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까지 하나씩 가진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런 이슈가 무한히 사라질 수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정상 국가 대 정상 국가가 이제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윈윈 전략을 많이 사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당연히 수혜주로 쏠리기 마련인데요. 네. 어떤 주에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뭐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우선은 인프라 관련주들이 먼저 간접 움직여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프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많이 지금 현재 토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립니다. 인프라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두산 인프라코어나 뭐 두산 바켓 뭐 그리고 현대 건설기 같은 이런 굴삭기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철도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뭐 바로 이 개성공단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좀 가슴 아프게 갑자기 단절이 되면서 차에 뭐 열심히 우리가 짐보따리를 막 끈으로 뭐 묶어서 지금 내려오던 거 우리 엊그저께 같은데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쉬어버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현대 아산이나 현대 엘리베이터, 인디에프나 제형솔루텍이나 뭐 JST나 신원 좋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싼 가격, 그 낮은 가격 노동력 때문에 갖고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해서 그쪽에 공장을 지었는데 실제로 갑자기 차단시켜버려서 다들 좀 피해가 좀 많이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도 한참 사람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금강산 관광이 어떻게 보면 재개가 되면서 아마도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이슈들, 여행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고요. 실제 뭐 현대 엘리베이터나 뭐 현대 아산 같은 경우도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져 버리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뭐 수출주들은 안 좋겠지만 외국인들은 아싸 좋다 가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엮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혜주로 인프라 관련주와 개성공단 관련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장에서 아무래도 이슈가 된 종목들이죠. 그렇죠, 대한항공은 네. 하락세를 보였고 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째서 그 물에 닿고 있는 뭐, 안 맞았다, 뭐 맞았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오너 리스크가 있었죠.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냥 기업 가치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동떨어진 이슈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봤자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시아나항공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 한정적인 이런 구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항공은 사실은 좀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즉 실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회, 잡아왔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 아마도 주가는 다시 한번 원상태로 복귀가 될 거다. 아마 실적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나올 건데요. 실적 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기회에 대한 이런 이슈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실적은 분명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7, 8월달 시즌 되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다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5월달 같은 경우는 뭐 또 징검달이긴 하지만 지금 8일이 휴가가 안 되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찌됐든 3일간 연속으로 좀 쉴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온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주가에 대한 것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더 많이 나오다. 또 우리나라가 결국은 삶의 소득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좀 뭐 놀고 먹고 즐기자의 어떻게 보면 한 축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항공주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주를 비롯해서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혜주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들 해결해 볼 시간인데요. 네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일진다이아 오늘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습니까?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좀 최근에 좀 눌려 있습니다. 화학주기 때문에 좀 눌려 있긴 하다는 거. 근데 실제로는 이거 어떻게 보면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보면 분말과 소결체에 대한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유가가 좀 계속해서 뭐 시리아 분쟁이나 이런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화학주들 다 지금 현재 좀 처져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좋게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 회사는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작년도 매출은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거의 더블 가까이가 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숫자에 대한 이런 이슈도 많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바닥권은 지금 현재 22,600원 정도에서 잡힌 것 같고요. 고점은 28,000원 언저리까지 1차 고점이 한 28,000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가 뚫려지면 33,000원대까지도 한번 진입을 한번 노력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조금 걸린다라는 것. 즉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우상향이 되는 모습이 하나 정도 출현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다이아 수급은 다소 부진하지만 그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네, 있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파홀딩스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무려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까지 5거래에 연속 랠리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매수하기 전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알파홀딩스 대표적인 이런 IT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옵니다. 실제로 IT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다 돌아봤자 계속 다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IP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전문 개발 업체로서 여러 군데 매부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은 곳에서 이 반도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알파홀딩스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것도 좀 즐거운 것 같고요. 오늘 좀 많이 올랐다고 좀 윗거래 다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내일의 흐름이 중요할 건데 오늘 윗거래 단 모습을 양봉으로 다시 채워주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윗거래 이것을 먹지를 못해주면 다시 여기서부터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내일 좀 잘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좀 열심히 사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 이건 조금 불확실성이 있네요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강한 것은 거래량이 아주 터졌다는 게 아주 긍정적인 것 같고요.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일도 아마도 뭐 충분히 접근해봐도 되는 이런 차트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파홀딩스 내일장 흐름을 체크해보고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이처셀도 사실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이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좀 밑으로 통락을 했다가 다시 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시각청에서 아 이거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뚝뚝뚝 깨져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뒤로 뭐 상당 기간 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팡팡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은 어떻게 보면 좀 뭐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지금 여기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한 방에 더 이렇게 양봉이 좀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다시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일부터가 조금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 뭐 외국인들이 오늘 팔고 있고 기관들도 양시장이 다 매도가 나왔다는 점은 조금 여기서부터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바이오주들이 급등락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 좀 돌려서 가면서 좀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급등 두 번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양봉이긴 했죠. 아니 음봉이긴 하지만 뭐 2% 정도 상승. 그래서 내일 이 음봉을 좀 먹어가주는 이런 양봉이 출현이만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내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음봉이 나와버리면 아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가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내일까지 뭐 주가를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투자자분께서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KG 모빌리언스와 한국전자금융 둘 중에 어느 회사가 지금 매수하기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장기 투자 위주로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저는 조금 이제 한국전자금융을 조금 더 좋아하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물론 뭐 KG 모빌리언스도 이상한 회사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실제로 뭐 경쟁사인 다날과 함께 어떻게 보면 결제 수단에 대한 이런 이슈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KG 모빌리언스고요. 핀테크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이대로 좀 처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아주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무인결제에 대한 이런 얘기입니다. 무인결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무인결제 우리가 최저임금 이슈가 나오거나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숫자에 대한 이런 이슈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무인기에 대한 거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에
햄버거집 같은 경우만 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자판기 누르듯이 이렇게 주문을 한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무인을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한국전자금융이 가장 크게 먼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의 흐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이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와 한국전자금융 중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전자금융을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리코 제약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장에서도 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전일장에서도 2%대 강세 흐름 보여준 종목인데 이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가 라인들은 좀 이제 시작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아직 까지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은 박스권의 전략이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박스권으로는 우선은 지금 한 300원대가 저점의 지금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고점으로는 지금 현재 23,500원 정도의 흐름이다라는 거 지금 현재 좀 그 가운데 좀 이제 멈춰져 있다라는 거 좀 바닥도 아니고 상승 그 고점도 아니고 네. 이 바닥권 그 가운데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가를 좀 쳐다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 그리고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급등하게 순환매가 돼서 한번 급등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기술적으로 지금 한 번씩 움직여주는 이런 구간일 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뭐 좋아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기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다가 이틀 연속으로 별로 그렇게 큰 매도의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뭐 수급이 좀 들어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개인들만 열심히 계속해서 매수 매도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봅니다. 다음 종목은 ING 생명인데요. 매수가가 39,800원, 단기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오늘장에서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ING 생명 좀 주가는 좀 많이 처져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모양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대응으로는 저 같으면 대응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면 굳이 이 종목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 어떻게 보면 추세가 지금 하향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건데 굳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살 거를 이런 종목을 사시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사실 때는 우상향이 줄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대시를 해주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ING 생명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기관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팔고 있고요. 뭐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근데 기관들이 더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ING 생명 지금은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렇죠. 조금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랩셀 매수가가 5만 5천 원인데 최근 추세도 좋고 수급도 좋아서 오늘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뭐 오늘 좀 아쉽네요. 오늘 해주셨으면 처음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네요. 뭐 거의 뭐 7만 8천 원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7만 8천 500원까지 오늘 갔었는데 지금은 7만 2천 원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뭐 그런 시장에서 좀 관심 있어 하는 게 좀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포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흐름이 조금 아리까리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양봉이 안 나와버리면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의 그 심리가 조금씩 꺾여가는 이런 분위기가 하나씩 터치가 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왔다는 점도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포치료제가 될 겁니다.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당장 숫자로 나오냐? 이건 아닙니다. 숫자로 언제 나올지는 아직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녹십차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나 이런 적자 나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나마 다른 회사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얘들도 몇백 퍼가 몇백입니다. 700이 넘는 이런 정도의
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밸류에이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직은 불가능하다. 뭐 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양봉이 나오면 계속해서 좀 더 보셔도 되고요. 어디까지 한 8만 원대 언저리까지 아마 보셔야 되고요. 이게 내일 음봉이 나버리면 이때부터는 좀 고민을 빨리 하셔서 여러분들 좀 편하게 지나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쌍방울에 대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1,450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홀딩 중인데 어떻게 대응 전략 사가야 할까요? 자, 오늘 네. 지금 딱 보니까 거의 신고가 부근인데 조금 1,450원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우리 쌍방울 하면 그거죠. 그냥 속옷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트라이에 대한 이런 이슈, 이런 브랜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실제 최근에 뭐 유통업종 중에서 의류업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지금 현재 좀 튀는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아마 쌍방울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의 흐름도 조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강한 이런 대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좀 현재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총이 지금 현재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기관들은 거의 지금 현재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긍정적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내일 잘하면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가격대까지를 아마 터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잘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여기서 음봉이 나오거나 이러면 좀 과감하게 뭐 손절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차트나 이런 것만 보면 긍정적입니다. 아마도 수익을 내고도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종목 상담은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조금 변동성이 우리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이오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초단기 매매할 때는 사실은 바이오주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슈가 있는 바이오주들을 가지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즉 어떤 이슈 이벤트 드리븐의 이런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분기가 어닝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주식, 즉 어닝이 잘 되는 주식, 뭐 대표적으로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 또 하나금융지주 같은 이런 종목들 아마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무역전쟁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은 점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긍정적으로 아마도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경기는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여기에 대한 경기 민감주를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 2,450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2,450 아래로 가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매수를 해놓으셨다가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렇게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좀 사용해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종목들은 결국은 실적 호전주 중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중심으로 투자하라라는 투자 그렇죠? 전략을 네.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요, 한국투자증권 IM6스타팀 김권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최창윤 키움증권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마이 주식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